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5차 정치국회의가 12월 1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 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회의에서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소집에 관한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나라의 경제 발전에 의연 난관이 가로놓여 있는 속에서도 온한해 당중앙의 정확한 영도에 의하여 당제 8차 대회가 결정한 주요 정책 목표들이 기백 있고 전투력 있게 추진된 데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국가 경제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우리 당이 중시하는 농업 부문과 건설 부문에서 커다란 성과들이 이룩된 것을 비롯하여 정치, 경제, 문화, 국방 부문 등 국가 사업의 전반적인 분야에서 긍정적 변화들이 일어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라고 하시면서 이 과정에 각 부문들에서는 앞으로의 발전에 필요한 귀중한 경험을 축적했다고 언급하셨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우리가 이룩한 성과들은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기 위하여 계획된 전반 사업이 활기차게 전진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에 대한 자신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시면서 총적으로 올해는 승리의 해이라는 당중앙위원회적인 평가를 내리시었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다음 해는 올해 못지않게 대단히 방대한 투쟁을 전개해야 하는 중요한 해로 된다고 하시면서 당중앙위원회는 새년도 계획을 역동적으로, 전진적으로, 과학적으로, 세부적으로 잘 수립하여 5개년 계획 수행의 기초를 튼튼히 다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총비서동지께서는 전원회의 준비 사업과 관련한 토치를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12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때 대한 결정서를 채택하고 전원회의 의정을 토의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결정서 주체 110 2021년 12월 1일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소집에 대하여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은 2021년도 주요 당및 국가정책의 집행 정형을 총화하고 새년도 사업 계획들을 토의 결정하기 위하여 12월 하순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를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전을 보내시었습니다. 축전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엔티안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룬 시수리 덩지. 나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창건 46돌세 즈음하여 총비서 동지와 형제족인 라오스 당과 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은 창건 후 지난 46년간 라오스인민혁명당의 용도 밑에 힘찬 투쟁을 벌여 인민민주주의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고 커다란 사회경제적 변혁들을 달성하였습니다. 나는 라오스 당과 정부와 인민이 당제 11차 대회 결정을 관철하여 부강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서 새로운 전진을 이룩하리라고 굳게 믿습니다. 아울러 우리 두당두 나라 사이의 훌륭한 친선협조 관계가 계속 강화 발전되리라고 확신하면서 총비서 동지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기를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 조선민주주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김정은 주최 110 2021년 12월 2일 평양.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에게 축하 꽃바구니를 보내시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창건 46돌세 즈음하여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이며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인 통룬 시수리 동지에게 축하 꽃바구니를 보내주었습니다.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존함을 모신 축하 꽃바구니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재 우리나라 특명전권 대사가 라오스 외무성 부상에게 정중히 전달했습니다. 축하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창건 46돌술 열렬히 축하합니다. 이런 글발이 씌어져 있었습니다. 온 나라가 옥이는 계획의 저택화합 수행을 위한 혁명적 진군의 보폭을 더욱 힘차게 내딛고 있는 지금 우리 인민은 천만의 짐작마다의 백두의 혁명정신을 가슴 깊이 새겨주시며 우리 당의 혁명 전통의 깊고도 옥센 뿌리가 마련된 항일의 전구에 군마의 발굽소리를 우렁차게 울리시던 격려하는 김정은 동지의 불멸의 자옥을 가슴 뜨겁게 더듬어 보고 있습니다. 경애하는 총비서 동지께서 2019년 10월에 이어서 12월에 또다시 군 무릎치는 사명길을 헤치시고 백대 혁명 전구들이 거룩한 발자취를 새기신 때로부터 2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조선 혁명사의 첫 페이지가 장엄히 아로새겨진 백두산 혁명 전구들을 하나하나 다 돌아보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는 세월이 흐르고 강산이 변했지만 백두산의 웅장한 변함이 없다고. 백두산은 언제 보아도 걸으면 걸을수록 몸과 마음에 혁명열, 투쟁열이 흘러들고 새로운 의지를 다지게 한다고 곱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자신께서 오늘 시간을 따로 내서 여기로 온 것은 한나가 자력번영, 자력부강의 노선을 생명선으로 틀어지고 사회주의 부강조국 건설에 총 매진하고 있는 때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 속에 백두의 불함없는 혁명 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세우기 위해서라고. 정말 이 백두산 지구 혁명 전족지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혁명 사상이 그대로 맥박치고 있으며 혁명의 제보들로 가득 찬 대로촌 혁명 박물관이라고 힘주어 말씀하셨습니다. 수령이 이룩한 혁명업적을 옹호 고수하는 것은 혁명의 명맥을 굳건히 잇고 승리의 역사를 끝없이 빛내어 나갈 수 있게 하는 근본 담보입니다.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들을 돌아보시면서 하신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혁명 전통 귀향의 중요성을 다시금 새겨주었고 주체 혁명 이업의 전국적 완성을 앞당겨 나갈 수 있는 진로를 명시한 불멸의 전투적 기치로 됩니다. 하기에 그때로부터 전국적으로 백두산 지구 혁명 전적지 답사를 통한 혁명 정신 무장 사업에서 다시 한번 된바람이 일어났는데 보면
2019년 12월부터 지난 한 해 동안만 보더라도 10만 유명의 일꾼들과 청년들이 백두산 대학의 떳떳한 졸업생이 될 결의를 안고 백두의 혁명 정구들 끊임없이 찾고 찾았습니다. 백두의 행군길을 곧바로 이어나가 이 땅 위에 사회주의 강국을 기어이 일도 세우자는 것이 우리 인민의 백배해지는 신념입니다. 하기에 우리 인민은 백두의 혁명 전통을 영원히 고수하며 오늘의 장엄한 투쟁에서 불굴의 공격정신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새로운 역동의 시대, 위대한 본영의 새 시대를 열어나갈 불같은 열의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가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갈바람 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자. 당대회 결정관철의 청매진에서 생산적 악령을 일으키고 있는 촌내리 세멘트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오기는 계획의 초태 인민경제계획을 빛나게 완수했습니다. 올해 공장에서 중점으로 내세운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세멘트 인민경제 생산계획을 완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공장에서는 12여 건의 그 주요 기술 발전 대상 과제와 22여 건의 보조 과제를 그 선정해 놓고 11월 말 현재 국가 인민경제 세멘트 생산 계획도 완수하고 생산 능력 확장하기 위한 사업도 원만히 수행하였습니다. 서성로의 가동 시간도 좀 전에 비해서 두 배 이상 끌어올림으로 해서 생산 능력을 올릴 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오기는 계획의 초태인 뜻깊은 올해에 명조실 생산에서 결정적 전환을 이룩할 불타는 일류만큼 집단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온 희천 제사공장의 일꾼들과 노동계급도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앞당겨 수행했습니다. 공장에서는 이번에 누에어거치 원료가 충분히 보장된 조건에 맞게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어서 기대에 만가동 만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을 힘있게 벌리면서 동시에 4.15 기술혁신 돌격대원들과 또 3대명 서던들이 역할을 높여서 현장에서 제일 걸리고 있는 절박한 문제들을 내하면은 설비 부속을 국산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 부속품들을 재생 이용해서 현재 설비 가동을 정상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열관리 작업반에서 자동 압력 수감부라든가 또 보조 송풍기 제작으로 해서 지금 이 많은 부분을 개조해서 생산에 필요한 준기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평양시안의 각급 청년동맹 조직들에서 모든 청년들을 거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키우기 위한 교양 사업을 실속 있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석도전 청년돌격대 관리국에서는 얼마 전에 청년 미풍 열성자 회의를 조직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자신을 아낌없이 바쳐가는 미덕의 주인공들을 적극 내세워주면서 모든 청년 돌격대원들이 그들이 지닌 고상한 정신세계와 도덕 풍모를 본받도록 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청년들을 고상한 정신과 미풍을 지닌 시대의 선구자들로 키우시고 회의를 통해서 청년 돌격대원들은 주체혁명 위협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내세워준 당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마다에 새겨안고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 구호 밑에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 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사회주의 대화원을 더욱 활짝 꽃피워 나갈 교리를 다시금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에 미풍열성자 해외 참가에서 토론까지 하는 용의를 지녔습니다. 앞으로 한일보다 해야 할 일이 더 많다는 자각을 가지고 미풍 선구자라는 부름 앞에 떳떳할 수 있게 저국을 위해서 사회와 집단을 위해서 자신을 다 바쳐 나가겠습니다. 이제 대대에 돌아가면 모든 돌격대원들을 미덕 미풍의 소유자로 키우는 데 힘을 넣어서 대대 안에 서로 돕고 이끄는 공산주의 미풍이 차넘치게 하고 그 단합된 힘으로 맡은 대상 과제를 훌륭히 수행해 나가는 당정책 결사관철이 전의대회로 만들자고 합니다. 문화성 청년동맹위원회에서도 청년 미풍 열성자 회의를 의의 있게 조직해서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에서 청춘의 용의와 보람을 찾는 아름다운 인생관을 지닌 청년들을 내세워주고 모든 청년 동맹원들이 그들이 지닌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심과 고상한 집단주의 정신을 적극 따라 배우도록 했습니다. 전형들의 모범도 따라 배우고 앞선 경험도 교환하면서 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숭고한 높이에 이른 전형들의 정신세계를 따라 배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 모든 청년 동맹원들을 당과 수령께 끝없이 충실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할 줄 아는 이런 혁명인재들로 준비시키자는데 이번 회의의 기본 목적이 있습니다. 각급 교육기관들에서 도덕교양을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실속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직 사범대학에서는 사범교육의 원종장으로서의 대학의 사명에 맞게 도덕교양의 품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학의 그 특징이라도 할 수 있는 이 좋은 도덕교양 방법을 그 적극 살려나가는 데 선천적인 힘을 넣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장모님께서 몸소 보아주시고 인식교양적 우위가 대단히 큰 작품이라고 그 연속편들을 창작해서 학생교양에 이바지해야 한다고 하신 재담 풍모를 통한 교양 방법입니다. 올해만도 이 두 편의 그 연속편을 창작했는데 재담 우리의 생활에 이어서 이번에는 재담 사랑을 그 창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계기들을 통해서 공연들도 진행하고 그 연속편들로 이 다매체 편지물을 만들어서 그 군의 망을 통해서 이 보급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창작한 재담 사랑은 겨정에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까지도 다 아끼고 사랑하는 데서 또 자기를 낳아주고 키워주는 부모들에 대한 사랑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움트고 청년 미풍선구자들의 거상한 미덕에 진정한 조국애가 있다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작품 창작에 참가하면서 조국에 대한 사랑은 자기 집 뚜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하신 경려하는 청비서 동지의 말씀을 심장에 깊이 새겨안게 되었습니다. 김송주 소학교에서도 자라나는 새 세대들 속에 공산주의 도덕교양, 집단주의 교양을 방법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김송주 소학교의 매 교사에는 이런 작은 함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주는 함입니다. 비록 눈에 띄지 않게 작은 함이지만 이 학교 학생들의 아름다운 미풍의 싹이 움토자라는 작아도 큰 함입니다. 학생들의 생활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집단과 동물을 위해서 가정과 학교에서 좋은 일을 찾아하는 학생들이 많았는데 교원들이 그 모든 걸 다 찾아낼 수 없는 이런 빈 구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있어야 한다 해서 아름다운 마음을 전해주는 함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매주 이 함을 열어보는데 학생들 속에서 남이 알게 모르게 벌어주는 여러 서행자례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구사료들로 소개도 해주고 또 남달리 좋은 일을 한 학생들은 여러 계기들에서 동무들 앞에서 축하도 해주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학생들 속에서는 집단과 동무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부모와 우사람들을 존경하고 적극 돕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었고 또 모범으로 평가된 학생들을 따라 배우려는 요리가 높아지는 것이 눈에 띄게 알렸습니다.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학급 동무들이 모두 화목하고 다정한 한 가정처럼 느껴졌습니다. 모범적인 동무들처럼 나도 서원을 많이 찾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이안과 내륙의 일부 지역들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평양에서는 8시경부터 눈가루가 날리기 시작해서 15시까지 때때로 눈이 내려 수도의 거리들을 서벅이 단장했습니다. 평양에서 올겨울에 들어와 네 번째로 내린 눈인데 특징적인 것은 앞서 내린 때에 비해 볼 때 땅곤면에 쌓일 정도로 눈송이가 점점 커지고 눈 내림량이 많은 것입니다. 바람은 그리 세지 않았지만 눈이 많이 내린 것으로 해서 차들의 운행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평양시와 함께 평안남도와 남포시를 비롯한 소이안 중부 이남의 여러 지역에서도 15시까지 눈이 내렸습니다.
함경남도와 강원도의 내륙지역에서는 13시경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으며 흉안북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16시부터 자강도의 여러 지역에서는 17시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17시까지 눈이 제일 많이 내린 지역을 보면 은산 8cm, 순천 7cm, 평성과 증산이 각각 6cm입니다. 이렇게 눈이 내린 상태에서 밤에 기온이 낮아지면 도로가 오름판으로 변해서 몹시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관리 부문과 교통운수 부문에서 사람들의 야외 활동과 자동차들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운전사들은 건너길과 도로 교차점, 경사가 심한 구간들에서 앞길 감시를 잘하고 차속도를 제한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기 바랍니다. 새로 출현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현재 약 20개 나라와 지역으로 퍼졌다고 합니다. 새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가 가장 빠른 것은 유럽이라고 합니다. 유럽 동맹 성원국들 중 벨지구에서 처음으로 감염자가 발생해서 4일 만에 동맹의 10개 나라에서 감염자들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남아프리카에서 첫 감염자가 보고되기 전에 이미 유럽의 곳곳에서 그것이 전파되고 있었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영국에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 수가 22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11월 30일 하루 동안에 이 나라의 잉글랜드에서 8명이 새로 감염됐다고 합니다. 네덜란드에서 11월 19일부터 23일 사이에 채취된 검사 시료들 속에서 이 변이 바이러스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한 비행장에서 얼마 전 남아프리카로부터 온 여행자들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진행한 결과 14명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도이칠란드의 라이프치히에서는 해외에 나가본 적도 없고 외국인과 접촉한 적도 없는 남성이 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합니다. 한편 브라질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들이 발견됐는데 그들은 얼마 전 남아프리카로부터 입국한 남성과 그의 아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부는 남아프리카로부터 오는 비행기들의 입국을 중지시켰다고 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에 대처해서 세계 56개 나라와 지역이 여행 제한 조치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많은 나라들이 마스크 착용을 다시 의무화하는 등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1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6,370만여 명, 사망자 수는 524만 1,30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페루의 아마조나스주에서 지난 11월 28일에 일어난 강한 지진으로 피해가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30일 현재 7명이 부상당하고 200여 채의 살림집이 파괴됐으며 900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피해 지역에서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파키스탄에서 기후변화의 효과로 바다 물면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지구의 평균 땅 건면 온도가 산업혁명 이전 시기보다 1.09도씨 높아지고 바다 물면 상승 속도는 약 2.8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현재 파키스탄에서는 바다 물면 상승으로 해서 해안가 마을 사람들의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고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시급한 대책이 취해지지 않는다면 앞으로 2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생활상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날씨를 보면 동해안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해였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평양시, 평안남도를 위주로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은일과 허천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었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5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황해남도와 개성시에서 주로 계획했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많이 끼면서 소연의 여러 지역과 북부 내륙 지역, 함경남도, 강도의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12월 3일 금요일, 음력으로 10월 금음입니다. 내일 강원도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계획했고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주로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내일 함경북도 북부와 라손시에서 오전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이렇게 눈이 내린 상태에서 밤에 기온이 낮아지면 도로는 오름판으로 변해서 몹시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로관리 부문과 교통운수 부문에서는 사람들의 야외 활동과 자동차들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운전사들은 건너길과 도로 교차점, 경사가 심한 구간들에서 앞길 감시를 잘하고 차속도를 제한하는 등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를 돌려주기 바랍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영하 3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1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일용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려서 새벽과 저녁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충진시 북서풍이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주로 계획했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 지역으로서 영하 23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홍원 지방으로서 7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계속해서 바다 날씨를 보면 저선동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 서해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1 내지 2m로 일겠으며 주로 계획했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